네, 안녕하세요. 네. 뭐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간담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인간이 우주에 나가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신인류가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우주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 이론은 잠깐만요. 어떻게 3분 안에 조건 이론은 강의를 들으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과 그 입자들의 상호작용, 힘들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특히 중력의 양자화를 이뤄낸 이론으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이론이죠. 그 조건 이론을 만들 때 사실 가정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성질들이 있어라. 가정을 하고 이론을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양자역학적인 효과 때문에 그 가정했던 사실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10차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끈 이론을 정의하면 양자효과로 우리가 가정했던 것들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유일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게 10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기 위해서는 10차원에서만 정의가 가능합니다. 다른 차원은 되는 게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가 가정했던 사실이 양자 효과로 깨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조건 이론은 취약점이 없죠. 취약점이라고 하면 능력이 부족한 저를 탓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험 검증 얘기를 하시지만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양자역학을 아까 강의 중에서도 했지만 상대론적 효과를 도입한 양자역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양자장 이론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 이론은 사실 그 입장에서 보면 양자역학이에요. 조건 하나에 대한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대로 된 이론을 하려면 뭔가 사실 조건 이론 계산할 때도 약간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의 장론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의 장론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이론의 매력은 양자적 중력을 제대로 해냈다는 것과 동시에 아인슈타인이 꿈꿔왔던 대통일론도 같이 한꺼번에 그 조건 이론 안에서 이뤄냈다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하나에 매료돼서 이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매력적인 점은 사실 우리가 양자정론이라고 하는 좋은 이론을 안에서도 굉장히 무한계의 많은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조건 이론은 딱 다섯 개밖에 모델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항상 인간이 어떤 물체, 그러니까 우리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단 하나의 이론이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이론이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건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그 다섯 개가 사실 다른 이론이 아니라 실체는 하나의 이론이었다는 게그 위튼이란 분이 M이론을 주장하면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실금으로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단 하나의 이론이 정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만물을 기술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홀로그램 영상이라는 거는 그뭐 스타워즈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3차원적인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그 영상은 사실 실체가 없죠. 모든 정보는 그 밑에 평면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원리는 중력이 그 영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상처럼 실체가 없고 모든 실체는 그 평면에 저장돼 있던 양자장 이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홀로그래피 원리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중력은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홀로그래피 원리에서는 사실 상보적인 거예요. 중력을 표면에 저장되어 있는 양자장 이론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표면에 있는 양자장 이론을 3차원의 중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홀로그래피 원리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기도 합니다. 이번 강연은 양자 중력에 대한 강의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중력을 양자화시키길 원했고 또 어떠한 시도들을 했으며 그 시도들이 왜 실패했고 촉근 이론이 왜 양자 중력을 이룰 수 있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천천히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